이 선수는 이번 아시안 게임 금메달 축구 금메달을 따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공격수 황의조 선수입니다. 1992년생이에요. 1992년생인데 요즘은 다 양력으로 출생 신고를 하기 때문에 거의 틀림이 없다고 보고 양력 생일 기준으로 일단 사주를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시는 뭐 제가 부정확해서 일단 계산시로 추정합니다. 자, 시를 모른다고 치면 이 사주를 종격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화일간이 통계치가 하나도 없어도 이 사주는 종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격으로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일단 계산식으로 놓고 추정하겠습니다. 신중 이 사주는 원래 보면 무임경인데요. 격을 잡는 것은 이게 1번이 되고 이게 2번이 되고 이게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격이 평관격이 됩니다. 물론 임수가 투하가 안 되면 식신격이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임수가 투하 안 되기 때문에 평관격입니다. 자, 종격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간이 통극 첫째 우리가 종이 되려 그러면 종이 되는 것은 일행덕기기를 빼고 그냥 일반적으로 종이 되는 것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크게 나오면 두 종류죠. 크게 나오면 일간이 강해지면서 종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가 되냐면 인성으로 종하는 것을 종강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견급제로 종하는 것을 종왕격이라고 합니다. 이건 일간이 강해지면서 종을 만들어요. 자, 두 번째는 일간이 무근하거나 무기, 통로체가 전혀 없이 종이 되는 것은 재성으로 되는 것을 종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식상으로 종이 되는 것을 종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관상으로 종이 되는 것을 종살격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은 다섯 종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에서 제가 왜 이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서 추정하는 뿐인데 만약에 시간 속에서도 병화가 이와 같이 무기했다. 일반이 무기하면은 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아무리 일간이 무기한다 하더라도 종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천간에서 다툴 때예요. 천간에서 서로 상충되거나 상극이 되면 종이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은 뭐냐면 그들만의 세상이 만들어져야 돼. 재성으로 그들만의 세상, 식성으로 그들만의 세상, 관상으로 그들만의 세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와 같이 다투게 되면 서로 충격하게 되면 그들만의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종격으로 보지 않는다. 아무리 신약해도
일반 내격으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그 예전에 그 통변했던 것 중에 소아암을 극복한 정의일주라고 있습니다. 그 사주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사주도 종이 안 돼요. 자, 이제 이건 합살 유관격인데 합살했다 하더라도 이 합이 풀려도 기토와 개수가 서로 다투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도 합살하거나 재살하는 사주는 아무리 신약해도 종격을 보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격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럼 편관격에 지금 저는 제 사실로 추정하는데 일단은 걸록 시간에 태어났다고 봅니다. 일단 종이 안 된다면 왜 그러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운동선수로서의 자질, 그 다음에 일간이 어느 정도 강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활약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주는 수가 너무나 강해요. 사실은 이거 다 수거든요. 신자 이제 합까지 해가지고 이 거의 뭐 수의 편관이 대단히 강합니다. 편관이 대단히 강한데 편관이 아무리 강해도 이와 같이 재살하면 좋은 사주입니다. 아주 좋은 사주입니다. 자, 편관격에 우리가 성격, 편관격의 성격이 바뀐 경우는 우리가 한번 따져본다면, 첫째는 식신을 쓴다. 이거는 재살하기 위해서입니다. 편관격의 식신이 재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재살한다. 확실하게 재살한다. 두 번째는 상관으로도 재산합니다. 이거는 관역을 얘기하면 식신이 재산하는 것은 정확하게 10점짜리 관역을 맞추는 것이고 상관으로 재산하는 것은 한 8점, 7점의 관역을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는 인성으로 쓴다. 이거는 살인상생이 살과 인이 서로 상생하는 개념이다. 네 번째는 동주 양인입니다. 자, 이 동주 양인은 뭐냐면은 뭐 임자 병호, 무호 한 기둥에서 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편간이 일간을 두들겨 펴러 왔는데 일간도 그만큼 맞짱 뜰 수 있을 정도 강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치 동주 양인이 깔고 있을 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에 진토가 하나 있든지 여기에 신금이 하나 있던 데서 뭔가 지지에서 삼합을 이루어서 반합이라도 이루어서 더 강하게 만들어줄 때 동주 양인으로 성격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여기는 다른 용신이 필요 없이 그냥 편간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동주 양인으로 성격으로 보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합살. 합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양일간은 양인 합살이에요. 자, 음일간은 상관 합산. 양간은 양이라고 하더라고, 편간이. 음간은 상관하고 합니다. 편간은 나쁜 것끼리 합니다. 흉신끼리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광복일간이 경금이 편관인데 을목 양 을목 급제가 급제 정말 이 양인이와 같이 합을 해서 묶어준다 하는 겁니다. 자 을목일간이 병화가 상관인데 이게 신금이 편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을 해서 묶어준다. 이럴 때 성격태. 자 그 다음에 관살 혼잡이 왔을 때, 관살 혼잡이 왔을 때는 그살 육관 또 혹은 합살 육관 편관을 남기고 정관을 남기거나 편관하고 화분하고 그 다음에 정관을 남기는 경우 이런 경우를 합살유관, 그살유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격이 편관격일 때는 정관을 남기도 되고 편관을 남기도 됩니다. 그러나 격이 정관격일 때는 반드시 정관을 남겨야 된다. 이게 이제 관살 혼잡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격에 따라서 남기는 게 뭘 남겨야 되는가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편관격은 그 합산하고 유관을 남겨도 되고 혹은 그관 유살 정관을 날리고 편관을 남기도 되고 그 다음에 합관 유산 정관을 합하고 편관을 남기도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편관격의 성격 요인이에요. 그래서 황의조는 어찌됐든 간에 제살했다. 그래서 식신을 제살한 걸로 판단해서 시와 상관없이 이 제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일간이 신약해도 무조건 성격된다. 이왕이면 신강하게 더 좋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사시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그살하고 편관을 날리고 그살 유관 여기에도 해당이 되겠다. 개수를 남긴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편관격으로서 성격됐다. 자, 편관격의 특성은 뭐냐면은 카리스마가 있고 추진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대단히 직선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식신이 제사하는 경우는 예체능, 식신은 예체능이거든요. 식신 상관은 예체능에 아주 능합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방면, 체육 이런 쪽으로도 아주 능하고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 중에 제사하는 사주들이 꽤나 많습니다. 많고, 인성도 운동, 예체능에 들어갑니다. 왜, 지금, 손흥민이 사주도, 사주는 인성을 쓰는데, 그 사주는 시를 좀 알아야 되겠, 알아야만이 제가 판단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손흥민이의 태어난 시간, 날짜는 제가 알고 있어요. 날짜는 뭐, 같은 동갑내기인데 7월 8일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알고 있는데 시간은 손흥민이 사주는 시간을 좀 알아야 제가 사주 판단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제가 손흥민이 사주를 가지고 또 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자 어찌됐든 이 대단히 심각 변화가 걸룩에 통근을 했지만 전체적인 구성에서 보면 신약한 사주입니다. 신약한 사주인데 이와 같이 재성운에도 괜찮은 이유는 재사랑한 사주는 신강신약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재성운도 괜찮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운들도 다 괜찮은 겁니다. 일단은 그 사하고 정관을 남겼다. 이런 의미로 보면
정관을 희유해주는, 정관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분들도 대단히 좋은 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대운, 대운으로 보면 신대운에 와 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 무술년인데, 무술년. 자, 운을 보는 법에 있어가지고, 운을 보는 법에 있어가지고, 재산하는 사주는, 재산하는 사주는 약한 걸 도우는 게 좋은 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편간이 강할, 편간이 아주 강하지 않으면 또다시 재산하는 운은 좋지 않다. 그건 확인사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운이라는 것은 첫째, 대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세운은 크게 영향을, 뭐, 재산하는데 방해만 안 한다면 세운은 영향이 없는데, 금년에 무술님이 황의조한테 좋은 운이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편간이 강할 때는 이 무토가 와서 이 재산하는데 도와주는 이런 운들이 훨씬 더 좋은 운이 됩니다. 훨씬 더 좋은 운이고, 네. 그래서 금년에 아시안게임이라는 그 큰 대회에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앞길이 창창한데, 어쨌든 이런 운들도 나쁘진 않아요. 어찌됐든 무토가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한은 이 임수는 결국은 무토한테 제압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나중에 이제 이와 같은 운으로 가면, 이와 같은 운은 인성운이거든요. 인성이 와가지고 식신을 누르면 임수가 살아나고 관성원잡이 살아날 수 있겠지만, 이때는 뭐 살인상생으로 가도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때는 조금 이런 운들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운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운들은 좋은 운. 식신격이라면, 격이 식신격일 때 인성운, 식신이 제사라고 있을 때 인성운은 괜찮아요. 그건 뭐냐면 기식치살로 갈 수 있는데, 편간격은 기식치살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간에 인성이 와가지고 제사를 못하게 하면 좀 안 좋기는 한데, 그래도 이때는 살인상생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나쁜 운이는 아니고 그냥 삼각표, 저는 이때 삼각표 살인상생의 개념으로 간다. 즉 말하자면 갑목이 와서 무토를 제압하면 임수가 병화를 공격하는 것보다는 임수가 뭐 갑목을 채굴해서 자기 힘을 빼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흉격은 힘을 빼는 것도 하나의 용실이 된다. 그래서 살인상생의 개념은 이거는 편간에 힘을 뺀다. 편간에 힘을 뺀다. 이런 힘을 빼서 인성한테 힘이 전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주, 재산하는 사주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재산하는 사주는 재격에서도 재산할 수도 있고, 식신격에서도 재산할 수 있고, 상관격에서도 재산할 수 있고, 편관격에서도 재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관격에서도 재산할 수 있습니다. 또 인성격에서도 재산할 수 있는데, 또 근로격에서도 재산할 수 있어요. 격을 떠나서 재산하는 사주는 무조건 성격이다. 그건 뭐냐, 일간을 보호하는 측면, 일간이 보호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무조건 성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더더욱 사주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황의조 사주를 가지고 통별을 했는데, 혹시 다음에 손흥민이 그 태어난 시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좀 댓글 좀 달아주시면 제가 다시 손흥민의 그 사주를 가지고 한번 통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